검찰은 원전 비리와 관련해 김종신 전 한국수력 원자력 사장 등 43명을 구속 기소하고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5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품질 보증수료 위반조, 납품 비리, 인사 비리 등 원전 전반에 걸친 구조적 비리에 대하여 종합적인 수사를 전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검찰은 박 전 차관이 전 서울시 의원 이윤영 씨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에다 김종신 전 한국수력 원자력 사장에게 7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김종신 전 사장은 원전 정책 수립과 관련해 한수원의 입장을 잘 봐달라며 뇌물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최준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인사청탁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고 범죄 행위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신고리 1, 2호기의 제어 케이블 시험 성적서 위조에서 시작된 수사는 검증업체와 승인 기관은 물론 발주처인 한수원까지 가담한 조직적인 공모로 밝혀졌습니다. 또 일부 원전 부품의 국산화가 사기였다는 사실과 원전 설비 수출 공급에 관련 기업의 대규모 금품 로비가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검사 29명과 수사관 79명 총 100여 명으로 이루어진 수사팀은 47개 원전 부품의 위변조 사례에도 적발했습니다. 부산일보 박진숙입니다.